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현재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최고 8cm가량 이어지겠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8c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전주와 군산, 부안 등 9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도 매섭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내일은 2에서 5미터로 더 높아지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당의 공천 규칙이 불확실해 예비 후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김제와 완주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1곳인 전북의 선거구 가운데 5곳은 앞으로 정읍과 고창, 김제와 부안, 완주, 무주, 진안, 장수,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김제 선관위는 조만간 선거구가 바뀌면 완주 예비 후보자들의 서류를 되돌려준 뒤 부안 예비 후보자들의 서류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해당 선거구로 이관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은 재산정 결정하여 공과하며 예비 후보자 등에게 이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정치 시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가령 정읍 선거구는 고창 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치 시인이 정읍 선거구에 등록하면 명함 나눠주기와 선거 사무소 설치를 정읍에서만 할수 있고 고창에서는 선거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얼굴 알리기가 가능해 정치 시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 보고라든가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운동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또 정당 공천 규칙이 불확실한 점도 예비 후보자들의 눈치 작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선을 촉구한 게 벌써 1년 전이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허송 세월만 보내 정치 시인들이 예비 후보 등록 첫날부터 큰 혼선을 겪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 전북에서는 모두 17명이 등록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남원 순창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주 완산을이 3명으로 나타나 두 선거구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3일까지 가능하고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립복지재단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 원장 등 직원 2명이 시설에 있는 장애 여성 4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립복지재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습니다. 자립복지재단의 설립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을 6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원생 120여 명은 이미 지난 9월부터 다른 시설로 이주했습니다. 다만 시설 안에 학교가 있어서 일부 원생이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청이 조만간 공립학교 등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법인 시설은 법원의 관리를 거쳐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귀속됩니다. 재단에 있던 직원 60여 명은 새로운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인들이 있으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있는 생활인들, 장애인들 놓고 나가서 없잖아요. 전라북도는 자립목지재단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를 해마다 조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생명과 탄소 융복합, 자동차와 기계, 그린에너지와 ICT 융합 등 5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의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과 탄소 소재 실용화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고부가 가치 상용차 개발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해 이들 사업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일러에 마치 큰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의 수리비를 챙기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노부부가 사는 군산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 보일러 수리기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관로가 부식돼 당장 고치지 않으면 큰 돈이 들어간다며 수리를 권했습니다. 이들은 배관 일부를 교체하고 부식 방지용 코팅제를 주입했다며 노부부에게 수리비로 145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갔더니 보일러 줄이 다 삭혀서 고장 나갔다고 이렇게 계속 코팅을 하면 10년이고 몇 년이고 간다고. 보일러 제작하면서 좀 비싸게 받는다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연락처도 없고 수리비도 현금으로 지불해 피해 보상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을 빙자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무자격업자에게 수리를 맡길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수리를 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는 꼭 본사의 제조사의 AS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공사 등 기관을 사칭해 보일러 수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부안군이 영광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위도의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습니다. 부안군은 방사선 감시기는 환경감시 결과를 실시간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해 비상사태 때 신속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완주군이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24억 원을 들여 저수지 준설과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14개소의 저수지를 준설하고 201개의 관정을 개발해 내년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이 올해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20개의 각종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수군은 시상금으로만 1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며 군민이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 데 더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보고대회가 군민자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성과 보고에 이어 내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1388 청소년 지원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